여러분, 보통 내 마음 상태가 매우 답답하다는 걸 표현할 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이 답답함을 뚫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사이다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답답한 상황에서 사이다처럼 뻥 뚫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존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도 간혹 아니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지? 담당자들은 대체 아 답답해 라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카드사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지? 카드 사용하는데 이건 좀 불편한데? 다른 카드사는 되는데 왜 내 카드는 안 되지? 등 말이죠. 이러한 고객님들의 답답함을 뻥 뚫어낼 수 있는 사이다 같은 존재가 신한카드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톡 쏘는 사이다처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고객님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시원시원한 의견과 카드에 대한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는 신한카드 고객 패널 신한사이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릴 카드 썰기사입니다. 신한사이다는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관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미래성장 동력인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고객 기반 강화를 위해 20대로 구성된 MZ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고객을 대표하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 신한사이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사이다는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초 3,000명의 고객 패널을 선정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 세대,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신상품, 디지털, 금융 할부, 시니어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는데요. 신한카드 직원보다 카드에 대해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20명의 전문 자문단과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2,980명의 서포터즈, 그리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는 MZ세대 이해를 위한 20대로 구성된 20명의 MZ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또한 패널 소통 공간으로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페이판에 신한사이다 전용 라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한사이다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자문단은 신상품 출시 전 고객 영향도 분석을 통해 고객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예상되는 상품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합니다. 카드 뉴 서비스나 플랫폼 개편 시에도 FGI와 C&L을 통해 패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는 패널들의 속 시원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최대한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러한 패널 활동은 의견 전달뿐만 아니라 분석 리포트 제출, 서비스 벤치마킹 등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올 2021년 상반기에는 총 30회 이상의 패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신상품, 디지털, 금융 할부, 시니어, 4개 전문 분야별 설문조사와 신상품 네이밍, 디자인 선호도 조사, 카드 전반의 아이디어 제안, 고객 관점의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MZ플레이어는 패널 활동의 경험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고객 관점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MZ 라이프스타일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신한카드 메타버스 체험 공유 등 미래 잠재 고객인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신한사이다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신한카드를 진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굴, 제안하고 발굴된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소비자 권리와 편익을 위해 고객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한사이다 활동을 통해 앞으로 고객의 시원한 의견들이 모여 출시돼 다양한 신한카드 상품들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신한카드 고객 패널 신한사이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한사이다는 지속해서 신한카드와 고객을 잇는 핵심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고객의 소리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그날까지 신한사이다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썰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드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이건 정말 카드 썰개사가 꼭 썰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스크롤 조금만 내려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컷, 너무 잘하시는데.